아유, 우리 인수 뭐 하고 있었어? 어? 어. 일찍 왔네. 늦을 줄 알았는데. 아, 오늘 내가 아주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알려주려고 미친 듯이 뛰어왔지. 자. 심양 투자? 이게 뭐야? 우리 이제 돈방석이 앉게 생겼어. 베스트 창투에서 심양에 5,000평 규모로 원스톱 쇼핑몰을 짓는데 2015년까지 15개를 더 짓는데 신문에 막 크게 났어. 그래서? 아니 문의사가 거기 담당자인데 우리도 좀 껴달라고 내가 특별히 부탁을 했어. 자기야. 어허, 토달지 마. 우리 이것저것 다 뭉뚱그려서 어떻게든 이번 기회는 꼭 잡아야 돼. 그래야 초상집이 잔칫집 되는 거야. 이거 확실한 거야? 공인이 한몫에 넣었다 날리면. 야! 봐봐 여기, 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신문에도 났어. 그러니까 우리 이 집 팔고 죽집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투자하자.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은 나 믿고 따라올 수 있잖아. 자기야,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야. 정 하고 싶으면 서두르지 말고 오빠 필리핀에서 오거든 알아보고 결정해. 아이, 그때 되면 마감 끝나가지고 다 날 세는 거야. 무조건 지금 다 질러야 된다니까? 글쎄, 오빠 오거든 결정하자니까. 에? 야, 나 말 안 끝났어. 최희수! 야, 난 너한테 난놈이가 내 새끼 아니어도 같이 살자고 그렇게 받아들여줬는데 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거 하나도 못해줘?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 어떻게든 그거 투자하면 대박인데 어떡하지 그거? 아, 갑시다. 아, 어디요? 가 보면 알아요. 아, 여기 왜 왔어요? 말했잖아요, 가 보면 안다고. 아, 잠깐만요. 아, 글쎄 시간 없다니까요. 빨리 타요. 아, 뭐 안 좋은 일이죠. 그쵸? 괜찮으니까 말해봐요. 뭐예요 대체? 변호사님. 어쩌죠 재미 씨? 나 시애틀 못 가게 생겼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몸이 좀. 몸이요? 아파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빨리 말해봐요.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실은 나 임신했어요. 네? 뭐라고요? 3개월이래요. 이제 재민 씨가 나 책임져야 돼요.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뇨? 지금 우리 집이 발칵 뒤집혔어요. 총각이 임신했다고. 엄마가 임신시킨 놈 잡아오래요. 재미 씨 이제 죽었어요. 잠깐만요. 변호사님 설마... 각오했어요? 우리 엄마 만나줄 수 있어요? 아니죠. 그쵸? 정말이에요? 정말요? 네. 엄마가 허락하셨어요. 이제 우리 축복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어요. 안 믿으시죠? 나도 그래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살면서 내가 두고두고 다 갚아줄게요. 희수야, 최희수,
야, 무슨 잠을 그렇게 오래 자. 어서 일어나, 응? 몸이 너무 무거워서 잠깐 누워있었어. 몇 시야? 벌써 9시 다 돼가네. 나 배고파 죽겠다. 미안. 저녁 빨리 준비할게. 이게 다 뭐야? 자기하고 난너 위해서 내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했지. 자, 여기 앉아. 자. 자기야. 자기 임신 중독이라 짠 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간을 조금 싱겁게 했는데 한번 먹어봐봐.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외식한 지 오래돼서 파스타 먹고 싶었는데. 너무 맛있다 자기야. 내가 누구냐? 어? 이래봬도 잘 나가는 왕죽집 주방장이었어. 자, 우리 자기 홍합 좋아하잖아. 자, 이거 많이 먹어. 아까 내가 너무 심했지. 오빠 오면 같이 상의해서 심양 투자하는 쪽으로 결정하자. 됐어. 네 말이 맞아. 우리한테 마지막 남은 재산인데 함부로 할 수가 없지. 내가 그래서 너무 너한테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녁 차린 거야. 왜? 안 먹고? 아,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어. 아, 내가 진짜 생각 안 할라 그랬는데 그냥 다 잡은 고기를 눈앞에서 놓치는 것 같아서 막 분해 죽겠어. 강재민은 프랜차이즈 돼가지고 막 돈방석에 앉았는데 나는 고작 그냥 주방 설거지통에 손이나 담그고. 아, 진짜 한정수 인생 정말이지. 비전 없다 없어. 아유. 아, 아니야. 너 들으라고 한 얘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먹어. 너 말대로 난 정말이지 너하고 난 너희밖에 없어. 아이고. 내가 오늘은 그리고 특별히 조경물 받아놓을 테니까 풀코스로 서비스 받아, 어? 사랑해. 대체 얼마나 필요한데? 에이, 됐다니까. 왜? 해줄 거야? 지금 무슨 생각해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일 거라는 생각이요. 변호사님은요? 나도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같아요. 임신까지 해서. 아, 진짜. 부엄에 말로만 듣던 5리터 리볼이라 세찬이 따뜻하고 가볍구만. 다루마, 벌써 일어났어? 이런 건 아줌마가 해도 되니까 다루면 그냥 있어. 아니야, 유. 아버지랑 둘이 살 때도 아버지가 바쁘고 이불엔 지각했슈.
하루만 이불 남겨도 입에 가시가 돋친대요. 그랬어? 그래도 이젠 하지마. 이건 아줌마 일이니까 다르면 실컷 놀아. 자. 왜? 다람이도 바르고 싶어? 아니에요. 어이구, 볼이 까칠하다. 잠깐만. 아이고. 이뻤었지, 아줌이. 실은 동무집에 놀러가면 동무 언니들 화장대가 진로 궁금했슈. 그래도 너무 예쁘고 냄새도 너무 좋아서요. 왜요? 이제 다름이도 엄마도 생기고 아줌마도 생겼으니까 화장대에서 실컷 갖고 놀아. 정말로요? 어? 그래도 돼요? 그럼. 놀랬어? 괜찮아. 어떡하니? 딱자. 가서 엄마 아버지 일어나시라 그래? 야, 이마 아줌이.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한밤중이구만. 어메, 다 큰 어른들이 뭔 800일이야? 팔에 진하게. 이참에 나도 새 침대 한번 누워봐야 쓰겠구만. 우리 아버지 냄새. 치. 등 돌리고 잘 게 없기로 해놓고 이쪽 보고 자요. 나보고 자는 남자님. 쟤 불렀지, 아줌니? 왜요? 아줌이 도둑 들었죠? 아버지 고장하셔요. 지혜요. 뭐하매? 너 언제 일로 이사 온겨? 아까부터 계속 여기서 잔 거야, 다름아? 아니요. 잠깐 한번 누워봤슈. 이렇게 아버지랑 아줌이 사이에 있으니까 참말로 좋네요. 지 종종 와서 자도 되지? 그렇게 같이 자고 싶어? 알았어. 사부장님, 우리 다름이 데리고 자도 되죠? 뭐 물론이구먼요. 근데 다름아, 그런 말이 있구먼. 밥은 아무 데서나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자야 되는겨. 이 방 저 방 옮겨 다니면서 자면은 못 쓰는겨. 기유, 그럼 어쩌죠? 아, 그럼 내가 씨, 저 오늘 밤부터 아예 이 방에서 잘게요. 비계 가지고 올게요. 여보, 대학국이에요. 골다공 중에 좋다니까 당신 꾸준히 먹어. 오케이. 내가 이 나이에 키를 씻는 것도 당신이 푸스하니 해다 맞추는 보양식 덕분이야. 고마워. 땡큐. 아이고, 당신도 참 새삼스럽게. 다들 들어. 이번 주 세러데이에 무조건 스케줄도 다 비워놔. 왜 언니? 그날 뭔 일 있어? 개미 집에 와서 식사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모두들 반갑게 웰컴 해줘. 어? 웰컴? 응. 아니 그러면 엄마 혹시 개미 허락한 거야? 어. 어제 엄마가 우리 결혼 허락하셨어. 우와! 할머니, 그럼 이제 재미 언니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보, 잘했어, 잘했어. 이게 술디야. 야, 동호야, 축하한다. 고마워, 아빠. 아, 어떡해.
이렇게 한 식구 될 줄 알았으면 심하게 안 하는 건데. 동우야, 재미한테 말 좀 잘해줘. 내가 그동안 땡땡거린 거 본심 아니고 네 엄마 비 맞추느라 억지로 그런 거라고. 응? 억지 쓰긴 억지 쓰기는 네가 신났었잖아, 신났었잖아. 오죽하면 네가 재미 구박할 때 나는 마음속으로 울었다. 재미가 가엾어갖고. 어머머머머, 언니 지금 혼자 살겠다고 나 덕박 씌우는 거야? 좀 쓰면 안 되니? 너는 호주로 가버리면 되잖아. 나는 데리고 살 거잖아, 기집애야. 오메, 오늘 왜 이렇게 슬쟁이 맛있는 반찬들이 많게요? 다름이 많이 먹어. 재미 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거니까. 그래? 재미 오늘 무슨 날이야? 언니 생일도 아닌데. 지는 알지요. 조카가 중대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치 조카? 엄마, 나 기쁜 소식 전할 게 있어. 기쁜 소식? 뭔데? 변호사님 댁에서 결혼 허락 떨어졌어. 정말이야, 재미야? 어머! 잘 됐다, 재미야.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 다 있다니? 어머,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마워서 눈물이 날려고 그러네. 축하해. 축하해, 재미야. 나도 축하해, 재미야. 아, 어떻게 너무 좋아. 너무 잘 됐다. 지도 축하해요. 너무 행복해. 너무 좋다. 너무 좋다.